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건강을 지키는 주식 강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늘 숙제처럼 하는 게 있죠.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 항목들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아주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조금 도발적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이 받는 건강검진은 잘못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욱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저질환, 네. 치명률 높아. 나 고혈압이라 했나? 괜찮아. 소리나 하지. 삼겹살 치. 건강검진은 사실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분야잖아요. 패널분들도 평소에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병원에서 받으라는 거는 다 받는 편인데 네. 이게 너무 비싸요. 이게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저희도 저희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한테 건강검진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싼 걸 해드리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다른 집이랑 혹시 비교했을 때 네. 얘가 너무 나를 내가 너무 건강해 보였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게 싼 거와 비싼 거의 차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만한 궁금한 점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강연인 거죠?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어떤 건강 검진을 누가 어떤 연령에서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잘 받을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병욱 선생님의 강연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오늘 뭐였죠? 건강. 여러분이 받는 건강검진은 잘못되었다. 왜 잘못됐을까요?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때마다 정말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네. 고민 되죠. 내가 받는 게 비싼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아까 성진혜 씨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속으로 합의가 되죠. 네. 그렇죠? 그래,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하자. 맞아. 근데 검진을 하는데 국가검진은 왠지 뭔가가 맞아요,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매월 오는 카드 명세서가 네.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어떤 건강검진 받아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표를 네.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가의 종합검진 표입니다. 아,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야, 일단 비용이 나와 있는데 412만 원이에요. 와! 항목을 한번 볼까요? 네. 저처럼 이제 노안인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은 전문의랑 상담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랩하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랩을 한번 해볼까요? 결핵검사, 대근사, 치과검사. 거울, 대선, 경동맥, 경동맥, 접합성, 항공. 너무 많다. 힘들어요,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에스코트라고 해서 모셔가지고 들어가죠. 여기 다 돈이에요. 리무진. 1박 2일, 2박 3일. 최소가 450만 원이고, 65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 꼭 찍어야 돼요. 우리에게 엑스레이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돼서 걱정돼요 하는데 실제로 그냥 이런 엑스레이 찍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종합검진 관련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네. 보시겠어요? 이 CT가 뭐냐면 컴퓨터 단층 촬영.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통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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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 72%로 우리가 받는 방사선 노출을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적인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도 적게는 100배, 많게는 500개 많은 이런 우리가 방사선 노출되거든요. 네. 건강검진으로 PET CT를 찍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사선 샤워라고 합니다. 아. 과도한 검사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과도한 검사를 했을 때와 일반적인 국가검진 같은 기본검진을 했을 때 사망률이라든지 평균 수명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삐뚤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고가의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으로 과도한 검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상의 유익보다는 유해가 많았다. 그렇다고 하면 값비싼 건강검진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혹시 제 느낌에는 어떤 국가검진 이런 쪽으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조금 저렴하게? 사실 성대현님 같이 물어보시는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고 가격하고 최악 가격 가운데. 아, 요걸로 해야지. 아, 아, 네. 이런 분들 계시죠.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그러니까. 네. 아니면 조금 위에. 아, 네, 네. 근데 사실은 정답은 뭐냐면 전부 다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강검진 말고 혹시 나에게 필요한 건강검진만 쏙쏙 빼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아, 맞춤형. 예를 들어서 선택받아서 하는데 레이양 씨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왜 받으세요? 목적이 뭘까요? 건강 나 레이양은 왜 건강검진을 받을까요? 궁금하다. 미리 좀 병을 예방하려고 저는 건강검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암이죠. 네. 암이에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빠르게 치료해서 삶의 질을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주요한 암 검사를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위암 검사. 네.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죠. 가족력이 있거나 위내시경을 했더니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또는 조직 검사나 내시경상에서 장상피화생, 이름이 굉장히 네요. 낯설죠? 이거를 따로따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장상피화생, 와. 위에 있는 세포들이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 장상피처럼 변한 상태. 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위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추천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위내시경 힘든데 이거 말고 하얀 물 먹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위장조형검사인데요. 아. 위장조형검사는 첫 번째로 방사선을 많이 쏘이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위내시경이 워낙 편하기도 하고 가격적으로 좋고 또 직접적으로 뭔가 궤양이나 또는 종양이나 용종이 발견되면 위내시경으로 검사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 위내시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외할머님이 바로 대장암으로 아이고. 97세의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하시는데 이 대장암으로 97세나 80세가 아니라 40세, 50대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 왜냐? 서구화된 식단으로 변하자.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용종이 있다면 매년 또는 그 경년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언제 이걸 먹고 또 화장실에 가서 장을 비우고 힘들어.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대변 내는 걸로 할게요. 대변 검사 아주 좋습니다. 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선별하는 게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거나 네. 전에 용종이 있었던 분이라 하면 꼭 대장내시경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두 분의 여성분이 계신데 두렵죠. 유방암 검사. 네.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매 2년마다 받으셔야 되는 검사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유방 촬영을 통해서 석회하나 아니면 덩어리 심일 유방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같이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가족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게 빨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비형 간염이나 과도한 음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고생했던 게 바로 간암입니다. 간암은 40세부터 이거 좀 자주 해야 돼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그 이유가 최근에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간 초음파가 보험급여가 돼서 훨씬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좋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이 나오면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얘기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깊은 게 2019년 7월부터 네. 폐암이 국가 검진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매일 30년을 피신 분들을 와. 우리가 그렇게 고위험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 54세 이상인 분들 이런 경우에는 저선량 폐CT 따라서 고위험군 가족력이 있거나 또 국가에서 보험으로 인정해 주는 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저선량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행병이 돌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기저질환, 네. 치명률 높아,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간질환, 콩팥질환의 만성질환들은 한 번 생기면 우리가 평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부메랑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고혈압이란 부메랑을 던집니다. 네. 2, 3년 동안 난 고혈압이라고 했나? 괜찹아 소리는 하지? 삼겹살 치. 뇌졸중? 무섭네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이런 2차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도 검진을 통해서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메독이나 에이즈와 같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일찍 발견을 하게 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이 문재인 케어에는 국가 검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4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가 검진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로 쉬워졌어요. 단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건강 검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네. 내희양 씨가 제가 아는 게 21살이니까 일단 20대에서 39세까지는 사실 20대, 30대에 국가검진 받는 거 모르는 분 많아요. 네. 그래서 2018년, 2019년부터 기본검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위해서 기본검진과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서 65세 해볼 텐데요. 네. 우선 성대현 씨가 제가 알기로 이제 41살이 되셨으니까 기본 검진에 위내시경을 네. 진행을 해야죠. 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특별히 상관없이 특히 4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심혈관 또 우리 뇌졸중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담배를 피면 내 나이에서 20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40살이지만 60대에 받아야 되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65세의 우리 청년, 형님들도 기본검사와 각종 암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치매검사와 필요하다고 하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뇌의 병변을 위한 자기공명현상 MRI와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해서 조기 진단에 좀 더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를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좋을까요? 호텔처럼 되어 있는 럭셔리 2박 3일 부럽긴 한데 그렇죠 부럽긴 한데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고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전문가분들이 권유하는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료진이 상담을 통해서 항목을 개별적으로 결정해 주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실질적으로 검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검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누가 하는 게 좋다? 해당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는 거. 그리고 내시경을 소독하기 어떻게 되는 것? 소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덤핑하지 않는 거. 덤핑이요? 덤핑. 뭐냐? 어휴, 오세요. 10분 더 데리고 오시면 나머지 그다음 10분은 방. 약간 다단계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덤핑을 하는 곳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검진할 때 예전 건강검진 기록을 갖고 오세요. 또는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했던 거를 계속 비교해서 과거에 있었던 혹이 얼마나 자랐는지
혈액 수치는 얼마나 변했는지, 특히 그렇지. 갑상선이라든지 이걸 하나하나 과거의 기록. 사실 의료진,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더 소중해요. 그런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그곳에서 치료를 할 수는 없더라도 연결해서 연료해주는 그런 전문 시설과 의료진이 있는 센터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후회 없이 똑똑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뭐 특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이용을 정리해서 그냥 소개해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똑똑히 하신다고 하면은 가정의학 전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알찬 정보 잘 들었습니다. 국가검진은 무료인 거죠? 국가검진은 네. 기본적으로 무료고요. 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네. 국가검진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역시 잘 알아야 활용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암에 걸렸다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건강검진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발견을 뭐 못했던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도 사람입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릴게요. 이 암종이라는 게 자라나는데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대장 내시경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이 안 나와서 검사를 했더니 7cm짜리 대장암이 나왔다. 실제로 대장암 중에 어떤 암은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2년마다 아니면 또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 시간을 잘 맞춰서 검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이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 암종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기본적으로 증상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각각의 암종에 대한 증상. 예를 들어 살이 좀 빠진다? 이유없이 기침을 한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색이 변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큰 병원 의사 아니라 동네 주치의와 상의를 상담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신의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스스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검진의 모든 거 정말 솔직한 말씀 주셨는데요.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